목신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원래 소리의 세계에 태자했는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끊어진 소리에서 삼매에 들어서 방광을 하신 게 되니까 소리에 태초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서 빛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선정에서 빛이 온 거죠. 우리 환경의 세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위대한 세계, 선이 말하는 이 무심의 세계, 이 세계가 얼마나 모든 철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좋은 경전이 화엄경입니다, 여러분.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